그 남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딜라이트입니다. 아, 저희 딜라이트 1집 발매가 정말 예. 코앞입니다. 아, 예. 이제 CD 받을 날만 저희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 데뷔해서 준비를 뭐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타이틀곡 고슴도치 딜레마가 네. 댄스곡이지 않습니까? 댄스곡이죠. 그래서 저희가 댄스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조만간 무대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요즘에 유미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무슨 스트레스? 아, 저희가 발매를 맞아서 뭔가 노래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연습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야, 무슨 연습 열심히 해? 지금도 없잖아. 어디 갔어, 얘? 어디서 뭐 하고 놀고 있는 거야? 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 유미 목소리 아니에요? 어, 유미야, 어디 간 거야? 형, 유미가 밖에서 노래를 불러요. 미쳤나봐! 드디어! 어, 유미야! 어, 유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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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지? 저기, 저기. 널 보면 두근두근 언제나 조금 조금 더 다가가고파. 내게는 삐죽삐죽 가시는 아파 너를 더 아프게만 해. 내 짧은 팔 너를 안고 싶어도 항상 저쪽 미안해. 유미야 미안해 미안해 내게는 상처만 남아. 바보 같아 정말 내게 했던 말은 모두 거짓말. 이야 정말 가까이 갈수록 너를 다치게 하느라. 바보 같아 정말 내게 했던 말은 정말 바라던 사람은 바로 너뿐이야. 어, 비까지 하면 어떡하지? 뭐하는거야 지금 이 추운데. 그 남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저희 특별 기획으로요 앞으로 10주 동안 10주 저희의 모든 곡들을 오! 새로운 스타일로 리믹스해서 들려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아, 그 첫 번째로요. 오늘은 고슴도치 딜레마 피아노 버전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는데요. 네. 다음 주는 또 어떤 곡이 어떤 스타일로 리믹스가 돼서 나올지 아우 정말 기대되네요. 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예, www.4delight.com 감사합니다.